Hello, everyone.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해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브로커에서 베이비 박스에 놓인 아기를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려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 상현역의 송강호입니다. 베이비 박스 시설의 직원이자 상현의 파트너 동수역의 강동원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함께하게 된 소영 역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선배 수진을 믿고 따르며 브로커들의 여정을 뒤쫓는 이형사 역의 이주영입니다.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베이비 박스 안에 아기를 몰래 데려온 상영과 동수, 그리고 다시 돌아온 엄마 소영. 아기의 새 부모를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브로커들을 뒤쫓는 두 명의 형사까지. 서로를 통해 변화하는 저희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따스하게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브로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우성아, 우리랑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단독하지 인생 주자.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베이비 박스. 그곳에서 시작된 특별한 과. 송강호, 강동원, 배드나, 이진, 이주영.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 6월 8일 대개봉.